이렇게 급하게 찾아와서 미안해. 이번 소식은 엄청 다급하고 또 굉장히 이슈될 거리니까 간단히 말해줄게. 아, 마실 차라도 좀 있을까? 수돗물도 괜찮으시죠? 알아서 받아 드시면 돼요. 그래도 항상 좋은 의뢰를 소개해주는 단골인데 조금이라도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소식은 아주 간단해. 바로 제로 공동 연례 조사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진짜요? 제대로 들었어. 게다가 이번엔 길드 측에서 장기전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 연례 조사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장기간 지속할 계획이래.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고객이자 명성이 자자한 로프꾼 파이톤이 생각나더라고. 너희도 이 조사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내 인맥을 동원해 조사단 모집에 연줄 좀 만들어뒀어. 제로 공동에 들어가 테스트형 의뢰를 완료하기만 하면 외부 조사팀 자격으로 제로 공동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확실히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아, 차 한잔 드릴까요? 상황은 이해했으니 고민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알겠어. 다들 밤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도 잘 고민해봐. 결론 나오면 언제든 스커트 전초 기지로 가서 의뢰를 진행하면 돼. 그럼 이만 간다. 제로 공동 조사라. 오빠 생각은 어때? 질문. 제로 공동 조사가 뭔가요? 아, 페어리는 모른다는 걸 깜빡했네. 도전 수락. 즉시 공동 조사 길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로 공동을 검색합니다. 또 이상한 경쟁심이 발동됐나 보네. 검색 완료. 제로 공동은 뉴에리두에서 존속 시간이 가장 길고 제일 영향력 있으며 가장 위험한 공동을 의미하는 코드예요. 뉴에리두에서 현재 알려진 몇 개의 대형 공동 모두 제로 공동의 동반 공동에서 발전된 거고요. 게다가 제로 공동은 옛 도시, 즉 에리두 멸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제로 공동 발전 양상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뉴에리두는 정기적으로 유명 인사를 모집해 해당 공동에 대한 조사, 진압,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측, 마스터는 뉴 에리도를 구하기 위해 제로 공동의 조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추리 과정은 그럴듯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답이야. 신청, 조사 참여 동기에 대해 알려주시면 제가 두 분의 행동을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되지. 그 대신 네가 먼저 너의 프로토콜이랑 동기에 대해 설명해줄래? 질문. 이걸 자극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자극요법이야. 오빠는 그저 우리가 서로 솔직해지길 바라는 공평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 죄송해요. 저는 프로토콜과 동기에 대해 답할 권한이 없으며 귀하께선 적절한 시기에 답을 얻으셔야 해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제로 공동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묻는 말에 답해줄 수 없어. 페어리, 넌 제로 공동의 참여 보상이 엄청날 거라는 점과 나랑 오빠가 자라고 공부했던 곳이 지금은 멸망한 옛 도시에 있고 우리가 제로 공동에서 조사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대단한데 페어리, 도리어 우릴 자극하다니. 미안. 말이 너무 많았네. 좋았어. 결론은 나왔으니까 양측의 말대로 제로 공동의 초소로 가보자. 전부 괜찮아. 최소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여길 도전할 자격은 있는 거지. 길드 조사원의 말대로 자격 시험만 보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로 공동 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오빠한테 맡길게. 전 이번 작전을 담당하는 길드 조사원입니다. 심사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작전 중에는 규격을 벗어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획된 루트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런 행동 규율은 아마 벌써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래도 경고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제로 공동은 단순히 규모 면에서만 다른 공동과 다른 게 아니에요. 제로 공동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고 변수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외부 인력을 위한 길드의 보험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길드는 레조니움 모조품으로 작전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 레조니움의 특성을 활용해 파티원들의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세요. 출발하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경보음은 활성화 반응을 의미해요. 두 번은 뚜렷한 반응을, 세 번은 강렬한 반응을, 네 번은...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저거는...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왜 하필이면... 과장님, 타깃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전력 질주하는 과장님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저 유니폼은 핸드? 심지어 특별행동부 소속 집행관이잖아. 대공동 특별행동부 6과 현재 긴급제압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해당 구역에 정체불명의 고위험 에테리얼 개체가 출현했습니다. 무슨 작전을 수행하고 계셨는진 모르겠지만 대공동 6과 부과장으로서 정식으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작전에 협력하세요. 고위험 에테리얼 개체라고? 방금 소동은 그 개체가 일으킨 건가? 에테리얼이라기엔 덩치가 너무 커. 어서 모두를 데리고 대피 지점으로 가자. 특수사태이니 기존의 임무를 중단하고 행동 목표를 대공동부의 작전 전력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길잡이 방부. 괜찮으시다면 이 방부가 계속 길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길잡이 방부라니... 이어스를 말하는 건가? 타깃이 예상 행동 노선을 벗어났어요. 그러니 캐럿 데이터를 가진 방부가 길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드리는 긴급 물자 증발 요청입니다. 즉, 장비가 훼손될 경우 배상도 해드리겠다는 뜻이죠? 응아, 응아? 싫어! 이어스를 고장내는 건 싫다고! 부탁해! 방부야, 내가 꼭 지켜줄게! 이 아이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정말 엄청나긴 해요. 하지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건 위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대공동부 집행관분들의 말씀이니 이 방부는 여러분께 잠깐 맡기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방부의 주인분께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나? 오빠, 왜 나한테까지 방부처럼 말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어스를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묻긴 쉽지 않겠지. 대공동부의 집행관들은 하나같이 정예 중에 정예니까 지금으로선 협조할 수밖에 없겠네. 이러나 저러나 길잡이 방부로서 해야 할 일은 같아. 모두를 데리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지. 대공동부 사람들을 도와 작전을 계속하자. 대공동부의 목표는 저 거대한 에테리얼일 거야. 마스터, 해당 구역의 에테르 활성이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어요. 최대한 빨리 작전을 마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 제로 공동을 조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대응 유지하세요. 타깃이 근처에 있습니다. 미아비 과장님이 벌써 문제를 해결하셨길 바라야 하네요.
캐리어를 쓰러뜨리면 이조트를 받을 수 있나요? 영 안 보이네. 저쪽이요! 과장님을 찾았어요. 저쪽이요. 냉병기 하나로 저 정도 크기의 에테리어를 물리친다고? 대공동부의 업무 리스트에 로프폰 체포는 없겠지? 미어비 과장님, 어떻게 됐죠? 괜찮으세요? 별로예요. 아까 그건 나무망치로 도자기를 깨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유효타였어요. 그런데 손에 전해진 감각은 마치 분필로 칠판을 긁는 것 같았죠. 버터를 자르려던 칼이 도마에 적중했다는 말이군요? 소우카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잖아. 아까 그 공격으로 이네베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으니 녀석의 행방을 쫓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추적은 제게 맡기세요. 덩치가 저렇게 크니 놓치려야 놓치기 힘들 테니. 에테리얼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과장님과 니네베의 전투에 이끌린 모양이네요. 녀석들은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어때요, 과장님? 네, 대공동 특별행동부 6과 응전 준비. 적대적 타기, 감염 등 침식체, 광분한 폭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변화한 순간으로 근처의 활동 물체를 상상조각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제때 피하세요. 건전히 넘어온 거 아니에요? 마스터, 고위협 타깃인 노토리우스 타나토스가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개체를 특수 타깃으로 표시했습니다. 타깃의 위험성이 일반 에테리얼의 범주를 벗어났어요. 조심하세요. 이 화살이 끝까지 다소 갑작스러운 작전이었지만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네요. 하크의 재산인 길잡이 방부는 이곳에 반환하도록 하죠. 경로를 짜는 것부터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능력까지. 이 녀석 대공동부 방부보다도 훨씬 대단한데요. 하크에서 소장 중인 독점 캐럿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는 건가? 특수훈련을 받은 스마트 코어를 쓰는 걸지도? 저희 방부가 들으면 슬퍼할지도 몰라요. 학회의 방부요? 이건 학회 물건이 아니라 이쪽의 개인 조사단 단장님 거예요. 그래요? 들은 적이 있네요. 길드가 민간 조사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던 소식을. 민간인마저도 일부 바보들보다 믿음직스러운 모양이네요. 다음번엔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길드가 허락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과장님은 느닷없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곤 하죠. 다음에 또 단장님과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행동부로 돌아가 보고해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야 할 줄이야. 차 끌고 왔으면 좋았을걸. 어쩔 수 없지. 우리의 다른 쪽 신분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아마 수입이 크게 줄 거야. 그러니 비디오 가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건 그래. 근데 왜 이번엔 느린 영화만 들여온 거야? 좀 더 스릴 있고 자극적인 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벨, 비디오를 고를 땐 영화 마니아들의 수요를 고려해야 해. 영화 마니아들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예술 영화랑 다큐멘터리가 60% 정도인데? 따뜻한 분위기의 영화는 마음을 위로해주잖아. 뉴 에리도에서 살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니까. 다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거든? 지난번에 오빠 말대로 물건 들어왔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저번엔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잖아. 그때는 나도 모르게 오빠한테 속아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새로 정해야 돼. 안녕하세요. 공동조사 길드에서 나왔습니다. 사용할게요. 오빠.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달에 내가 가장 내 말은 손님들이 원하던 다큐가 출시됐거든.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자. 딱 걸렸어. 가게 돈으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다니.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른 쪽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래, 이번 건 그대로 가고 다음번에는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무슨 일인지나 확인하자. 벨? 아무래도 계획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오빠? 언제 가져간 거야? 어쩔 수 없이 의뢰 있는 오빠한테 맡길게. 그럼 나는 공급업체에 가서 비디오를 사올 테니까. 그게 대체 설마 너 혼자 간다고? 야, 벨! 걱정 마. 꼭 영화 마니아들의 수혜를 고려할 테니까 가게는 오빠만 믿어. 공동에 도착했어요. 해당 구역에서 몇 개의 활력 징후 신호를 매칭했습니다. 구조 목표가 어쩌면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제일 가까운 위치로 가보자. 조난을 당한 건 무고한 시민이야. 페어리, 다음 위치로 가보자. 새로운 좌표 정보 동기화 중. 벨은 여기에도 없어. 계속 찾자. 치안관이잖아. 벨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해당 구역에 다른 미접촉 활력 징후 신호는 없습니다. 벨의 조난 위치가 해당 구역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제안. 출구를 찾아 우선 조난자들을 착수시키세요.
탄약 징후 신호로 추정해보면 의뢰의 구조 목표인 괴일은 이곳에 갇혀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른 탐색구역을 배제했습니다. 정보에 근거하여 가장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취합했어요. 주의! 경로 중 군용 차량 규격의 식별 신호를 감지했으니 조심해서 대응하세요. 벨, 기다리고 있어. 경고! 사격 관제 레이더 신호를... 무차별 폭발이야? 조심해서 움직이자. 조준된 위치는 조심해서 피해야 해. 경고! 새로운 차량급 식별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제게 앞쪽의 철로를 이용해서 전진 속도를 높이자. 이제 지나갈 수 있어. 아니, 계속 알짱거리네. 배를 돌려줘. 성원 감사해요. 진짜 귀찮아. 쓸려가라! 뺐으니까 천천히 먹어. 뭐 어때? 공동에 오래 있었더니 배고팠다고. 몸은 좀 괜찮아? 응, 완전 괜찮아. 구입한 비디오는 대부분 공동에서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비디오가 없어서 손님들이 실망할 게 분명해. 실망한 건 손님들이 아니라 최신 다큐멘터리를 못 보게 된 오빠겠지.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비디오 사러 가자. 이번엔 네가 사고 싶은 걸로 사. 어? 진짜로? 응.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마침 나한테 최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 어때? 오빠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지? 이건 이번 구조활동의 시각기록 아니야? 별로야? 실화에다가 모큐멘터리 스타일 카메라 무빙 그리고 페어리 편집까지. 이건 눈물도 있고 스릴도 있는 최고의 영상이라고. 이거 가게 진열하는 건 어때? 분명 손님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안 돼. 오빠 쑥스럽나 보네. 아니거든.